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오 잉글리쉬와 함께하는 브랜디드 콘텐츠 마지막 영상입니다. 두둥탁.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약간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 뉴질랜드는 지금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서 겨울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독한 계절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좀 꾀꼬리 같지 않을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 편의 영상에서 보셨던 그런 저의 명령기는 아마 아쉽게도 보실 수 없을 것 같고, 오늘은 그런 상황극 대신에 오 잉글리쉬에 있는 잡 인터뷰와 관련된 여러 유용한 예문들을 가지고 워홀로에 최적화된 그런 스크립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파트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자기소개, 두 번째는 강점과 약점에 대한 질문, 세 번째는 팀과 일하기 좋아하는지 혼자 일하기 좋아하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받았을 때 워홀러로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오 잉글리쉬 앱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솔직한 감정을 리뷰를 해볼 거예요. 좋았던 점, 아쉬운 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워홀을 많이 가실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해외 취업도 많이 막혀있는 상태이겠지만, 훗날 지금 상태가 좀 진정되고 나면 이 영상이 나중이라도 돌려보시면 꼭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 잉글리쉬에는 제 지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해외 생활 중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장들도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 할 콘텐츠이기도 한 잡 인터뷰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저도 제 핸드폰을 가지고 오 잉글리쉬 모바일 앱에 들어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 잉글리쉬의 메인 화면에 들어오면 어휘학습, 필수표현, 상황대화, 영상학습, 영상강의 등등 이렇게 아주 많은 챕터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인터뷰 부분에 들어가면 기본 주제, 취미 관심사, 여가 활동, 돌발 주제 같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잡 인터뷰에 나올 것 같은 예상 질문을 보고 답변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 챕터뿐만 아니라 영상학습에 한번 들어볼게요. 영상학습에 들어가 보면 이 더 컴퍼니라는 재밌는 시트콤이 있어요. 여기서 신입사원 데니얼이라는 이 영상들을 제가 쭉 봐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에피소드 2-2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Nice to meet you, Mr. Daniel Lee. Please tell me about yourself.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meet with you. I'm Daniel Lee. I received a bachelor's degree in both business and psychology. And I also participated in an exchange program at Hanbit University in Korea. Through this experience, I learned trends in global marketing and consumer behavior.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데니얼이라는 친구가 면접을 보러 간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면접관이 질문을 하죠. Please tell me about yourself. 너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한다. So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Whereabouts are you working at the moment? So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So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근데 자기소개라는 게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어로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소개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 이름은 땡땡땡이고 어디 학교를 졸업했고 무슨 전공을 했고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소개 꿀팁. 이 tell me about yourself 뒤에 따로 추가적인 어떤 말을 붙이지 않아도 지금 내가 인터뷰를 보고 있는 이 업체, 회사와 관련된 자기소개를 하면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워홀러로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를 한번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meet with you. I'm Lilina. 저에게 당신과 만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릴리나입니다. 면접관이 여러 지원자들의 그런 지원서를 받았을 텐데 지금 나랑 면접을 할 그런 시간을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시작하면 좋은 인상을 주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볼게요.
I have a working holiday visa and it expires in June next year. 나는 working holiday 비자를 가지고 있고 이건 내년 6월에 만료가 돼. 이런 뜻인데요. 물론 이력서에 써서 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력서에 내 비자 상태를 표시하진 않으니까 면접관은 이 사람이 어떤 비자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는 working holiday 비자를 가지고 있고 이 비자는 내년 6월에 만료가 돼. 그래서 나는 너랑 내년 6월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미리 어필을 좀 하는 거죠. And there's no maximum period of work with any one employer. 그리고 나는 어떤 고용주와도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무슨 최대 함께 일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비자가 만료되는 그날까지 너랑 일할 수 있어. 이렇게 또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제가 왜 집어넣어 봤냐면 지금 아마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는 아직도 그런 법이 있다고 들었고 뉴질랜드에는 몇 년 전에 사라진 법인데 호주의 경우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비슷한 법이 뉴질랜드에도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사라졌거든요. 근데 아직도 한국 워홀러들하고 일했던 경험이 있었던 그런 고용주들은 요즘 새로 넘어온 워홀러들한테도 너 나랑 6개월까지밖에 일 못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고 이 비자에는 뭐 최대 고용기간 같은 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미리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다음 문장을 넘어가 볼게요. I have a lot of customer service experience. 나는 커스터머 서비스 경험이 많아. 방금 같이 봤던 영상에서 데니얼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와 관련된 어떤 대내외 활동들을 말을 했잖아요. 근데 보통 워홀을 오시면 한국말로 치자면 서비스 그 분야의 종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손님을 응대했던 경험이 되게 많다. 이런 걸 한번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During university, I worked as a front of house and barista at a cafe. 나는 대학교 다닐 때 front of house와 바리스타로 일을 했었어. 어떤 카페에서. 여기서 front of house라는 것은 한국말로 하자면 서빙 하시는 분들? 뭐 서빙 알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이렇게 직접 손님과 마주하고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쪽에 있는 직원분들을 front of house라고 하고 또 이런 키친에 계신 분들 있죠? 키친에서 일하는 분들을 back of house라고 이렇게 통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 worked as a front of house. and barista. 나는 front of house로도 일했고 바리스타로도 일했었어. And also I worked as a cashier for a cosmetic store. 이 문장은 제가 올리브영 같은 곳을 좀 떠올리면서 만들어본 문장인데 나는 또 어떤 화장품 가게에서 캐셔로도 일을 했었어. 다음 문장. Through these experiences, I learned how to handle difficult customers and keep a positive attitude.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까다로운 손님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어.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처음부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meet with you. I'm Lilina. I have a working holiday visa and it expires in June next year. And there's no maximum period of work with any one employer. I have a lot of customer service experience. During university, I worked as a front of house and barista at a cafe. And also, I worked as a cashier for a cosmetic store. Through these experiences, I learned how to handle difficult customers and keep a positive attitude.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나랑 만날 시간을 줘서 고맙다고도 말했죠. 그리고 이 친구의 비자가 뭔지 또 언제 만료가 되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고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면접관 입장에서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영어의 유창함의 정도가 이 고용의 성패를 가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기소개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적어도 꼭 필요한 정보만큼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훨씬 좋은 인상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강점과 단점이에요. 자, 에피소드 2-1을 봐볼게요. What are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I'm an energetic and passionate person. I give my utmost to achieve the goals that I strive for. My weakness is that I tend to rush when I get nervous. How do you overcome this weakness? I try to calm myself down and organize my thoughts as my mentor taught me. 네, 이렇게 강점과 단점을 질문을 받았네요. 먼저 질문을 어떻게 했었죠? What are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너의 강점이 뭐고 단점이 뭐니? 뭐 약점이 될 수도 있겠고. 이때 답변 후 꿀팁. 이건 제가 생각하는 팁이어서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강점은 고용주가 원하는 걸로, 그리고 단점은 고용주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고용주 입장에선 좀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약점을 말할 때는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약점을 대니얼이 말하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냐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점을 말할 때는 약점을 먼저 짧게 말하고 하지만 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라고 이어서 말해주면 굳이 추가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팁도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강점을 말하기 전에 제가 강점을 말할 때 쓸 단어들을 좀 특이한 곳에서 골랐어요. 바로 시크라고 불리는 취업 웹사이트인데요. 이 시크는 호주에도 있고 뉴질랜드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서 여러 고용주들이 구인 공고를 올리고 또 반대로 우리 같은 지금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어플라이도 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인 공고들을 보면 고용주들이 써놔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 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어떤 사람, 뭐의 책임감을 가진 사람, 뭐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많이 올려놓는데 제가 여러 구인 공고를 보고 그 중에서 중복되는 단어들, 그러니까 중복되는 인재상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제가 뽑아서 이 강점 문장에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함께 봅시다. I'm a morning person with a happy, bubbly personality. 나는 아침형 인간이야. 아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bubbly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bubbly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하자면 명랑한 정도가 될 수 있겠어요. 좀 이렇게 버블버블한 그런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밝고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침형 인간이야. 제가 아침형 인간을 왜 강조를 했는지 다음 문장에서 알려드릴게요. So I can complete the opening procedure when on shift. 그래서 나는 내 근무표에 뭐 카페를 오픈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면 난 그거를 완수해낼 수 있어. 그냥 보통 카페 뭐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뽑게 되면 카페를 오픈해야 하는 그런 일도 되게 많고 또 카페를 닫아야 하는 그런 업무가 주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아침형 인간임을 강조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오, 얘한테 카페 오픈을 맡겨도 되겠네 할 정도로 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죠. 다음 문장. I'm reliable, willing to learn and able to multitask under pressure when the cafe has busy rush periods. 나는 되게 믿을만한 사람이고 언제나 기꺼이 배울 수 있고 또 멀티태스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카페가 아주 바쁜 기간에 이런 압력이 주어져도 나는 멀티태스크 할 수 있어. 지금 이 문장만 들어도 정말 나는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들리지 않나요? 또 다음 문장. I'm task-oriented and solutions-focused, so I won't stop until a checklist is ticked off. 나는 업무 지향적인 사람이야. 또 되게 해결책에 집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만약에 내 체크리스트가 틱트 되지 않으면, 체크가 되지 않으면 난 일을 멈추지 않아. 그러니까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점 문장을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다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난 너무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문장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두 문장 정도를 골라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 한번 넘어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내 단점을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 나는 아침에 잘 못 일어나, 나는 잘 까먹어 막 이런 거 말하면 안 되고 제가 준비해본 단점이 이거예요. I have no work experience in New Zealand. 난 뉴질랜드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어. So I think that might be a little problem. 그래서 그게 아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So it's a problem.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 그게 약간 좀 작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Work experience가 없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워홀을 방금 온 거니까. 다음 문장. For example, I heard that health and safety law is different from in my home country. 예를 들면 나는 health and safety와 관련된 법이 우리나라와 좀 다르다고 들었어. 일할 때 근무 환경에 대한 안전 이런 거에 관련된 법이에요. And how New Zealanders communicate and work together may be different too. 그리고 뉴질랜드인들이 어떻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또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도 좀 다를 것 같아. But I've worked in hospitality for a few years in Korea. 하지만 나는 이 hospitality, 접객업 분야에서 몇 년 동안 일했어, 한국에서. And I'm always willing to learn and be open-minded. 그리고 나는 항상 배울 자세가 돼 있고 또 open-minded야.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이런 답변이 될 수 있겠죠. So I think I can smash it with your lovely team. 그래서 나는 너의 이 사랑스러운 팀과 함께라면 이 문제들은 다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단점을 아주 별거 아닌 단점을 가지고 조금 길게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세까지 보여주는 그런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파트. 혼자 일하기 좋아하는지 팀과 일하기 좋아하는지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또 다시 오 잉글리쉬에 들어가서 신입사원 대니얼 에피소드 5-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prefer to work alone or with a team? I enjoy working with a team. I tend to get ideas when I cooperatively work with others. That's why I usually play the role of leader among my team members. Because I believe I have leadership, just as my last name Lee suggests. I'm sorry? The first sound of leader sounds the same as my last name, Lee, don't you think? That makes sense. 마지막 같은 그런 쓸데없는 아재 개그는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면접관이 질문을 했어요. Do you prefer to work alone or with a team? 너는 팀과 일하기 좋아하니? 아니면 혼자 일하기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여러분이 혼자 일하려고 취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은 팀하고 함께 일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팀과 일하기 좋아한다고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방금 그래서 대니얼이 답변을 했던 것처럼 I enjoy working with a team 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시크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보니까 I'm team oriented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답변을 나는 팀과 일하기 좋아해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I tend to get energy when I cooperatively work with others. 난 다른 사람과 일할 때 함께 일할 때 협동할 때 에너지를 얻곤 해. 이런 식으로 뒷받침 문장을 같이 넣어주면 좀 풍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잡 인터뷰에서 쓸만한 유용한 세 가지 질문과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오 잉글리쉬를 써보면서 느꼈던 솔직한 감정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잉글리쉬 쪽에서 감사하게도 당연히 유료 프로모션이니까 좋은 점만 얘기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아쉬운 점이 있으면 아쉬운 점 그대로 얘기를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탁. 먼저 오 잉글리쉬의 좋은 점은 PC로도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모바일로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바쁜 우리 현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출퇴근길에 보면서도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씩 매일매일 쌓이면 되게 큰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좋은 점은 문장을 들려주고 그 문장을 따라하면 제 인토네이션을 평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인토네이션이 얼마나 맞는지에 따라서 점수도 매겨주고 그래프처럼 나타나는 인토네이션을 보고 제가 제 발음이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지 그걸 스스로 이렇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점은 진짜 이 자료를 언제 다 모았지? 싶을 정도로 자료가 정말 방대해요. 진짜 실생활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 문장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영상을 만들려고 보다가 얻게 된 그런 문장들을 요즘 실생활에서 쓰면서 사실 지금 되게 단기간인데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게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특히나 보통은 다이얼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진짜 상황극을 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문장을 계속 따라하게 되면 누구나 시도는 해봤지만 성공한 후기는 찾기 힘들다는 그 쉐도잉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아쉬운 점은 방금 좋았던 점의 마지막과 관련된 건데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그런지 어떤 영상 같은 걸 하나 보려고 할 때 몇십 메가? 그러니까 수십 메가 정도의 그런 데이터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뭐 문제 없이 보실 수 있겠지만 데이터 무제한이 아니신 분이라면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곳에서는 약간 데이터 사용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 그거 말고는 지금 오 잉글리쉬를 한 달 넘게 제가 붙들고 또 보고 따라하고 있는데 딱히 아쉬운 점은 없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 공부를 하냐 마냐 이거겠죠? 그래서 오 잉글리쉬에서 제 채널 넬름필름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7일 무료 이용권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 무료 이용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여기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제가 설명을 해놓을 테니까 한번 써보시고 이 오잉글리쉬가 나랑 맞는 영어 서비스인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오잉글리쉬와 넬름필름 콜랩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많이 가져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